Singing louder, how great, how deep, how big.
야, 요즘 그야말로 대세 배우가 됐습니다. 그렇게 나이 많지 않아요. 2000년생입니다, 2000년생. 작품 촬영이 워낙 많아서 녹화 빼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었는데 요즘 너무 바쁘시죠? 네네, 지금 MBC에서 내년 네. 상반기에 방영될 언더커버 하이스쿨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네. 서광준 씨 나오는 거. 네네, 맞습니다. 예. 아, 함께하는 선배님들이 많이 예뻐해 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 서광준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촬영 전에 다 같이 소고기 사주시고 와. 너무 비싼데 많이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고 해서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지민, 이준혁 선배님은 제가 나오는 예능을 다 챙겨보세요. 그래서 최근에 라디오스타 나갔을 때도 보셨고 네, 그래서 이번 복면가왕도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네. 야, 그러면 저 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좀 예, 많은 분들로부터 인정을 좀 받았네요. 저는 사실 입학할 때는 추가 합격이어서 문을 닫고 들어왔어요. 꼴찌였어요, 거의. 근데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수석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를 네, 받았습니다. 네. 약간 뭐 좀 노력하는 스타일? 네네, 완전 네, 그렇습니다. 노력하네, 노력하. 여기서 제가 잠깐 팬으로서 끼어들면은 네네. 아, 작년 10월 댓글을 찾아보면 제가 크게 되실 겁니다. 아, 그래? 이윤석! 이야, 이윤석 정말 대단하네. 안 그래도 선배님 댓글 다 봤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거의 모든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네, SNS에서도 복면가왕 나오면 본인이 꼭 맞추겠다. 네, 네. 아, 그랬었어요? 네, 네. 저 아나운서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제가 예. 야, 그래도 알았어야지. 그럼 알았어야지. 응원해주고 있는 걸 알고 계셨고요. 네, 너무 알고 있었고 꼭 언급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해요. 예, 예. 이제 큰일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한 명 좀 서운한 분이 있어요. 서운한 사람? 아니, 조진세 선배님. 조진세. 저랑 커플 네. 연기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튜브 채널에서 썸사친이라는 시리즈를 같이 찍었었어요. 선배님. 너무 죄송하고요. 선배님, 이제 알아봤습니다. 네. 네.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감사하게 불러주시는 곳 무조건 가서요. 쉬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하고 싶고요. 앞으로 방영될 드라마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체 불가 러블리한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윤가희 씨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